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요. India to bring back remains of World War I soldiers. 2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1차 세계대전이네요. 1차 세계대전의 군인들의 유해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다시 이제 본국으로. 근데 그 본국이 인도라고 합니다. The remains of two Indian soldiers killed during World War I will finally be brought back home. 자, 두 명이 되겠네요. 이제 우리 아까 사진에 나왔는데 이제 인도 그 출신의 이제 이런 군인들인데요. 두 명의 인도 군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1차 세계 대전 때 이제 사망한 죽게 된 이 두 명의 군인들의 유해가 마침내가 되겠죠. 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자, 홈, 본군, 모국인 인도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갈 거라고 합니다. The French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the discovery of the remains of four soldiers at a construction site near the French town of Laventie, located about 70 kilometers from Dunkirk. 자, 일단 이 유해가 발견된 지역은 프랑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하기를 4명의 군인들의 유해를 발견했는데요. 건설 현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던커크에서 70km 정도 떨어진 프랑스의 한 마을 근처에 공사 현장에서 그렇죠, 건설 현장에서 4명의 군인의 것으로 보이는 유해가 발견된 거죠. The discovery included the bodies of two unnamed Indian soldiers. 그런데 이 네 구의 어떤 그런 유해 중에서 두 명이 무명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도 병사, 인도인인 병사의 그런 시신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The French government has recently found remains of two soldiers along with their regimental insignia having number 39 engraved on it. said Colonel Ritesh Roy of the Garhwal Rifles. 자, 일단 이제 이게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프랑스 정부에서 최근에 두 명의 군인들의 이제 유해를 발견을 했는데요. 그들을 어떻게 얘네가 인디언이고 이런 걸 이제 알았냐라는 어떤 부분 중에서 regimental insignia라는 거는 우리가 regiment라는 거는 부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대의 어떤 인장,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무슨 여기는 무슨 부대다, 뭐 백골 부대다, 무슨 부대다 그러면 그 부대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거를 가지고 있는 그게 같이 발견이 됐는데요. 39라는 것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바로 Garhwal Rifles 부대의 Ritesh Roy라는 대령이 되겠습니다. This makes us believe that the two soldiers could be one of Garhwal Rifles Regiment. 그래서 왜 이제 이분이 나왔냐면 아, 이 부대가 지금도 있는데요. 이 부대에 이 사단의 어떤 그 소속된 군인이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 인장을 보니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요. 우리가 믿게 됐다라는 거죠. 이 두 명의 인도 군인은 아마 가홀 라이플스 레지먼트에 소속된 군인이 아니었나. 이제 뭐 가홀 그런 뭐 소총 부대가 되겠죠? A team of soldiers from the Garhwal Rifles are heading to France to verify the remains and take them back home. 그래서 이제 그 부대의 군인들이요. 지금 일단의 군인들이 지금 프랑스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죠. 아, 정말 이게 우리 부대의 이 사람들이다라는 걸 확인을 해서 그 유해를 가지고 다시 가기 위해서 확인차 지금 프랑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Ritesh said, Ritesh 대령이 말을 하기를요. Identifying the bodies will be difficult as they have been buried for more than 100 years and very little is left. 물론 이 대령이 이제 말하기를 이 시신을 갖다가 확인하는 이게 누구고 어떻게 됐고 이런 걸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100년도 더 넘게 묻혀 있었고요. 아주 그 우리가 정보로 알 수 있는 거는 적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The Garhwal Rifles Regiment was created in 1887 and they were originally known as this 39th Garhwal Regiment of the Bengal Army. 자, 그러면 이 부대가 도대체 어떤 부대인지에 대한 히스토리, 그런 백그라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홀 라이플스 부대는요, 지금 1887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원래는 인도죠. 그러니까 벵갈 군대의 39사단, 그죠? 39 뭐 가골 부대로서 알려져 있었는데, 원래는요. 근데 이제 인도가 사실은 이제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hey became part of the British Indian Army. 그래서 영국 뭐 인도 그런 군 이것에 이제 일부로 편입이 됐고, were honored by the British government under the new name the 39th Royal Garhol Rifles. 그래서 영국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왕립 뭐 무슨 가홀 소총 부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새롭게 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They were incorporated back into the Indian Army after India's independence. 하지만 이제 인도가 독립하고 나서 다시 인도 그 본국의 부대로 편입이 됐고요. And the regiment 소속이 되었고, regiment's name was changed back to its original name. 그래서 이름도 이제 영국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바뀌었다가 다시 인도로 오면서 원래 이름으로 복귀가 되었다고 합니다. The First World War saw the Garhol Regiment soldiers in France.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Two of its soldiers were awarded the Victoria Cross, the highest military honor in the UK and the Commonwealth. 그래서 이 두 군인들을 지금 빅토리아 크로스라는 거는 훈장이죠. 그래서 빅토리아 적십자 훈장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본것 같은 이게 뭐지 했을 때 영국과 영연방 국가에서 가장 최고의 군사와 관련, 군인과 관련해서 최고의 훈장이라고 합니다. 영예를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자, 우리 vocabulary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they were, 그렇죠. 우리가 아까 다시 인류 갔다가 다시 인도로 편입이 들어간, 우리가 다시 속하게 되고 통합이 되고 하는 걸 우리가 incorporate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incorporate back into라는 표현을 썼네요. 자, British said identifying the bodies라고 했습니다. said that 하고 이제 sentence가 나온 건데, 여기서 이제 동명사로 명사처럼 쓴 거죠. 그래서 시신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뒤에 것과 같은 이유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명의 인도의 군인의 유해, 그렇죠. 우리가 남아있는 잔해 유해를 영어로 remains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침내 고향인 인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The discovery included. 자, 이번에 발견한 것은 뒤에 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included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